네,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 단지역 사이인데 아마 구로디지털 단지역이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. 1층이고 그냥 뭐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1층입니다. 1층이고 가격은 500에 40. 관리비가 5만원인가? 6만원인가? 5만원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 그냥 1층이라서 그냥 1층이면 반지하는 이제 지상층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1층은 좀 애매해요. 항상 그래서 조금씩 가격 이제 지상층보다 좀 싸게 그래도 내놓는 편인데 일단 여기서 싱크대에서 저희까지가 2m70이고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 저기까지가 3m40이에요. 그리고 여기 뭐 신발장 공간이라 해야 되나? 근데 커요. 방은 500에 40치고 큽니다. 물론 보시다시피 연식은 좀 있어요. 그래서 요게 뭐 근데 가격은 적당한 것 같아요. 500에 35로는 사실 반지하면 500에 35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또 반지하도 아니어가지고 500에 4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연식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넓이가 괜찮네요. 넓이가 괜찮아서 일단 근데 이제 1층이 애매해요. 1층이 항상 이게 계단 올라가는 1층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냥 바닥 1층이면 조금 애매해요. 그냥 여기 창문을 보면 뭐 지상입니다. 그냥 딱 1층. 그래서 요즘에는 다 반지하를 끼고 집을 지으니까 요런 1층이 많이 없긴 한데 가격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500에 40.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